기준님을 바라보면 네. 내가 일부 종사는 될 수가 없다. 네. 끄트머리에 가서 뭔가 이렇게 깨져야 되는 운기가 항상 나의 사주에는 네. 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. 일부 종사는 못 하셨을 거예요, 아마 내가 봤을 때는. 이번 연도 해운년 자체는 그냥 내가 어떠한 뭐 딱히 엄마를 바라봤을 때 어떤 고민이 크게 들어오진 않아. 내가 어떤 이 선택권에 들어서 가지고 뭐 잘못 뭐이 이게 이게 될까요? 저게 될까요? 이런 그런 걱정이 아니라 엄마는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편안함이 있을까? 그렇지. 좀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안 들어오거든. 전보로 뭐왜 왔니? 라는 말을 아, 그래. 하고 싶어. 근데 지금까지 내가 운기 자체는 좋았단 말이에요. 이번 연도도 내가 뭔가 발판을 구축을 해서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. 그래서 내 인연자가 일부종사 안 됐죠. 안 됐습니다. 결혼을 하고 이혼했어요. 네, 이혼했습니다. 남편이 꼭 남편자가 꼭 누가 죽어 있는 사람처럼 비어 있는 것처럼 검게 보인단 말이야. 그러면은 오래된 것 같아. 엄청 그지? 오래됐습니다. 얼마나 되죠? 20년 됐습니다. 20년 넘었습니다. 20년? 그럼 자녀가? 제가 둘다 딸내미 키우고 있었어요. 두 명? 딸 둘?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어떠한 기인의 주력으로 이렇게 좀 뭔가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에는 부담감, 뭐 걱정 없이 조금 살아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. 근데 엄마가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.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네.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? 막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런데 본인한테 지금 기인줄은 어떻게 보면 내 인연자를 바꿔라라는 거는 요번 연도에 들어와 있어요. 그렇습니까?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? 있었습니다.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본인을 바라보면 엄마가 선명한 사람이 하나가 보이면 그 뒤에 흐릿한 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. 근데 꼭,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. 그러니까 귀신이 따라 붙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배필은 따로 있고, 요렇게 보이거든. 근데 내가 이거를 흐릿하게 보이는 이 남자는 떼야 된다. 보내야 되고, 좀 선명하게 보이는 남자는, 남자 관계가 참 복잡한 것 같아, 엄마. 혼자라서 뭐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, 내 마음 둘 곳이 없었고, 어디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, 나는 또 위로를 받다 보니, 어떻게 또 기대고 이렇게 했다 할지 몰라도, 하면 안 되는 짓 낸 게, 불륜을 저지른 것 같거든. 가정 있는 사람은 좀 만났습니다. 보내세요. 알겠습니다. 아무리 나한테 도움을 줬다 해도, 그분은 아니에요. 그냥, 인연은 아니에요. 그거는 엄마가 잘못한 거야. 나한테 잘못했다 할 필요 없고, 그쪽 집안에 어쨌든 가장 파탄을 하는 건 아니거든, 엄마. 그건 나쁜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, 엄마 충분히 이해해. 혼자 돼서 애들 먹여 살리고, 혼자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 나가면서 애를 키워 나가고, 그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분명히 본인한테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마음을 많이 줬습니다. 줬어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쉬울 때 솔직하게 돈으로서 본인을 조금 그렇게 했어. 엄마는 그걸 알지만 도움도 받아야 되고, 그렇지.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, 내 새끼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. 먹고도 그 돈을 받아야지만,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성을 이 관계에도 이렇게 좀 네, 해야지. 맞습니다.
여기 화장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나는 엄마가 잘못은 했지만 네. 도덕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죄책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.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. 나름 열심히 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위로는 해드려요. 네. 하지만 네, 네. 지금 나한테 네.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이 있을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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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요 근래에 만났던 사람이 있어서 그 인연자가 볼 때 네. 조금 저한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. 어, 네. 엄마한테는 조금 긴 줄로 보여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의리가 조금 있거든요. 의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네. 그 사람은 혼자죠. 네, 혼자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사람이다. 당장 뭐 결혼 재혼을 하고 아, 이건 아니에요, 네네. 엄마. 네. 근데 이 사람을 만나도 네. 연결이 되니까 네. 그 금전이 혹시나 또 이렇게 생활하는 네. 생활고에 그러진 않을까. 엄마는 이런 걱정이거든. 네. 그런 거 전혀 없어. 지금까지도 네. 엄마가 그거는 잘 해왔어. 살인살인 잘 해왔어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도 충분히 괜찮다 소리가 나니까 네. 앞에 이렇게 네. 도덕적이지 못했던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. 오늘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마음 정리를 하려고 찾아온 거거든요. 근데 마음 정리하기까지는 참 힘들었어요. 그치, 제가. 그치. 근데 이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마음 한 구석은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저도 아니까 그 선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음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됐는데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뵙거든요. 엄마, 네. 제가 네. 보통 이렇게 불륜들이 오면 야단을 쳐요. 네. 어디 드러분 짓을 하고 여기 들어왔냐고 네. 아마도 제가 막 뭐라 할 텐데 네. 엄마의 그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 그것 때문에 신령님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. 네. 그러니 지금 정리해야 할 시기에 네, 네.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는 인연의 끝은 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. 새로운 인연이 바로 또 들어온다는 거 요즘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. 한승연애 네. 어? 네. 엄마 한승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. 이제 조금 마음 졸이면서 네.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음을 너무 많이 졸였거든. 네. 가슴 많이 아파했고 네, 네, 네. 진짜 보고 싶을 때 네. 못 봤잖아 사실은. 네, 그렇지. 엄마 네. 참고 사는 것도 하고 네. 일부종사 안 돼서 그 슬픔도 있는데 네. 이런 사람을 만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사랑을 했단 말이야. 네. 그거는 자 마음 정리는 네. 차근차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금방 잊혀지게 되지만 네. 그런 추억이 있고 네. 그냥 뭐 그 사람한테 받았던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네. 그거를 못 잊는 거야. 네. 근데 충분히 지금부터 내년부터는 네. 엄마가 조금 상승의 기운은 있어요. 1, 2월이 지나고 나면 네. 상승의 기운은 있어. 네. 이 인연자를 계속 끌고 가면 엄마는 간제에 몰려요. 망신수에 네. 깨져버려요. 네. 네.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요. 네. 이게 조상이 너네 조상이 돕는다 소리가 나오거든. 네. 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점집에 네. 무료 점사지만 인연이 네. 닿아서 여기 들어선 거는 네. 엄마는 그 불륜 남을 정리하라는 네. 거예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까따, 그 여자 모를 것 같죠? 어느 정도 눈치일까요? 제대로 잡아내서 어떻게 하질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. 그러니 보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야 엄마가 나쁜 거 안 맞아요. 알겠죠? 네, 네 알겠습니다. 금전 이 끊기면 내가 생활고에 이렇게 될까 절대 화를 입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자를 만나 이 조상에서 연결을 했으니 고마
네. 그 새로운 인연자로 손잡고 네. 가거라 소리가 난다. 어, 네. 어, 알겠지? 네, 알겠습니다. 그 사람 충분히 네. 나한테 네. 보탬이 되는 사람이야. 네. 어, 어?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야. 네. 의리가 있어서 내가 내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분명 엄마한테 주고 또 엄마 또한 엄마도 네. 겉으로 되게 순한 것 같지만 바람 많이 피는 그런 그게 있거든 엄마도 어, 속내에 그래. 어 막 네, 네. 어, 색을 좋아하고 이건 아니지 네. 근데 이 조금만 뭐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. 어 네. 그러니까 속내가 여려 네, 너무 여려 네. 그러니까 그 여린 마음 좀 단단하게 가져서 새로운 사람이랑 새롭게 다시 새 출발을 하라 그 소리가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딸들은 네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. 저기 막둥이나 네. 조금 그렇게 우리 큰애가 좀 지금은 놀고 있는데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지금 현재로서 그거는 엄마 네. 돈 주고 와서 봐. 무료 아, 점수니까 예, 네 알겠습니다. 아, 네. 이상 엄마 어쨌든 새로운 인연 잘 손 네. 잡아서 네. 절대 그 요번 연도로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엄마 간제예요. 네? 알겠습니다. 알겠죠? 네네. 이거 꼭 명심하고 돌아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참 예쁘세요. 실물 보니까 참 예쁘시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